오늘은 이제 준호 할 거거든요. 준호를 하는데 준호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별자리를 배우잖아요. 별자리를 배우는데 항상 별자리 배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은 배워. 배우되 나만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개발하는 분야 중에서 하나가 가장 이 별자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는 건강과 관련된 걸 하면 진짜 좋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어스트랄러지, 전문 어스트랄러지가 되려면 그 분야에 특출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건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 우리 요즘에 결혼을 너무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예전에 이제 웨딩 플래너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중매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보기 위해서는 딱 준호 하나만 보진 않거든요. 다양한 다른 별들도 있는데 그 하나에 이제 이 준호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차트 해석을 해보니까 준호가 굉장히 잘 맞는 분이 계세요. 요거가 의외로 소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소행성 중에서 가장 이제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이론이거든요. 지난주까지 공부한 카이론은 굉장히 잘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준호가요 해석을 해보면은 되게 잘 맞아요. 그런데 특히 어떤 게 잘 맞냐면 물고기 자리 준호와 12번째 준호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여기는요 그 물고기 자리와 12번째 하우스 준호 있는 사람 해석해주면 다 맞다 그래. 그러니까 준호 굉장히 그거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닥 얘기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차트를 열면 별자리에는요 너무너무 해석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행성은 그닥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소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학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준호는 잘 맞는 그 하우스와 사인이 있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거의 공감을 해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감을 하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애들은 당연히 공감을 안 하죠. 나이가 60대 넘어간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 60대 넘어간 사람은 어느 정도 저기 결혼생활 했잖아. 결혼생활 했으니까 나의 파트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왔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아 그래 좀 이런 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준호에 대한 거를 결혼의 파트너로 생각을 할 때 준호에 대한 걸 좀 더 얘기해 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애나 결혼을 전문으로 하는 어스트랄러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자기만의 이제 분야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저기 애들 그 학교 진로에 대해서 진로 상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로 상담에 대해서 또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가 중요해요? 요즘에 주식이 붐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이코노미 이런 어스트랄러지에 대해서 또 하는 것도 자기가 그 분야에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하다 보면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차트를 여러 개를 뽑았어요. 어떤 걸 뽑았냐? 우리 조카한테 우리 조카 92년생이야. 우리 딸은 2005년생이고 이제 딱 얘기해서 우리의 한국 역사를 딱 보다 보면은 그 유경수 여사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날 쳤어. 그래가지고 쳤더니 야 너 유경수 여사 아니야? 그랬더니 유경수 여사 모르면 간첩인데 그랬더니 걔 하는 말에
근데 간첩인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호가 왔길래 또 물어봤어. 야, 너 욕설 시간에 안 배웠냐?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니까 모르더라고. 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74년도에 한국사를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74년 그 이전에 어떤 한국의 격변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미얀마 사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미얀마 사태.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광주 사태를 겪었던 사람이고, 그럼 저는 그 광주 사태 일어날 당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 근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거든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알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차단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면 지금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미얀마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그 멀리까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역사나 그 미얀마의 역사가 지금 그 40년 다 됐나,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얀마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얀마의 역사, 전 세계의 지금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이 명왕성이 그 저기 캐프리콘에서 지금 물병자료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하우스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저기 겪는 일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유경수 여사 그 전부터 쫙 있더라고. 그러면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하나씩을 찍다 보면 역사에 대한 어스트롤로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찍어놨거든요. 찍어놔서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으면 또 요거 자체도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우리 그 저기 해석할 때.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이니까, 코로나가 왜 이렇게 있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로나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격변기 안에서 자동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4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나라도 많은 일 겪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행성의 별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아마 데모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진짜 거의 몇 년 했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그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 그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지호 그래. 아휴, 꼰대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금의 젊은 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나이 드신 분들도 변해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는 3, 4년 뒤에는 더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도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아, 그 끝날라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의 그 고향도 그 전쟁으로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미얀마를 보면서, 미얀마도 불교 국가잖아. 재작년에 양궁 가가지고 사원이랑 돌아다니면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네.
그게 기본적으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마 터진 것들이, 지금 골마 있는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도려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5.18 그때 80년대도 이랬겠구나 추측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안 봤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워낙이 미디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송출이 잘 되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럼요. 아무튼 좀 그런 것들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준호 이제 여기는 이런 분야별로 나의 전문을 이제 선택을 하면 더 좋다. 배우면서 그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만의 분야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로 할 건지. 근데 준호는 이렇게 준호가 이 표시예요. 우리 차트에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 저기 메이저의 행성만 그 열어놓고 봤었거든요. 이제는 준호를 열어놓고 보면 돼요. 차트에서. 근데 이 표시가 있는데 준호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결혼 생활의 파트너의 성향을 알려주는 행성이다.